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로얄클럽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도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로얄클럽은 연봉이 2억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지금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자리인데 많은 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얼굴이 잘 익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회사가 좀 커지고 많은 리더들이 생기고 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보는 경우가 생길 거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 저 회장님 저 로얄클럽입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그러고 아마 이렇게 인사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현상이 부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왔다가 제가요 혹시 로얄클럽인데도 몰라보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얼굴 익히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가당치나 하겠느냐. 나는 어떻게 보면 500만 원 버는 일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어떻게 번다는 얘기냐. 그리고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아주 특출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예체능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고생고생해서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우리 같은 소민 평민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흙수저 물고 나왔는데 그런 것이 가당치나 하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반론을 넘어서서 반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얄클럽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 거의 200명이 이제 넘어가는 로얄클럽이 탄생을 했는데 로얄클럽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로얄클럽 가는데 뭐 빠른 분들은 3년 만에 가는 수도 있어요. 보통 4년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4년 5년 후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자리에 가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제발 본인이 좀 꼭 들어가겠다고 작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외였어요.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열망이 없고 부자 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자가 되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 중에는 부자 될 가능성이 제법 많은데 절대로 부자가 안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부자 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 뭐 부자가 되더라도 뭐 500만 원, 700만 원 뭐 그 정도만 되면 됐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부자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저도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서 17년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서 했던 것이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사업을 창업을 했어요.
사실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고 한 3년 경영하다 망하고 망한 이유가 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광케이블이 아직 안 깔리고 집에 PC들이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나 PC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종합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한 10만여 종의 상품을 실어놓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 부대들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바구니에다 담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분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장바구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1999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0년도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것, 시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도 실패 원인일 수가 있어요. 어떻든 이제 그 회사 문을 닫고 뭐 집도 없어지고 뭐 차도 없어지고 다 할거지가 돼가지고 빚까지 남고 세금까지 체납된 상황에서 월세방 50만 원짜리 가가지고 이제 애들을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그때는 내한테 평생 500만 원만 누가 준다고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는 거를 열심히 안 찾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퇴직하고 나와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전에 있었던 직장보다도 많이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든 저도 평생 500만 원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00에서 700 받는 그런 중간급 그런 일자리가 그런 보리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사실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대로 그런 대로 이렇게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전에는 땅 좀 있으면 먹고 살만 했단 말이에요. 왜 전에는 땅이 조금만 몇십마지기만 있어도 참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땅들 옆에 동네마다 논들 다 놀고 있어도 그거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뭐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생계도 유지하기가 어렵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저처럼 5, 6년 전에 막 인터넷 백화점 차린다고 하다가 그냥 박살나게 깨질 수도 있고 또 시대에 너무 뒤처져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예를 들면은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농기구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계와 영농이 되면서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트랙터로 일을 하고 콤바인으로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한 적당한 넓이의 땅을 가지고 중산층으로 사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중산층으로 사는 것은 어렵게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와 영농 대단히 영농을 하는 데서 곡물들이 워낙 싸게 쏟아져 나와버리기 때문에 큰 농장을 해서 연간 몇백억을 생산하는 그런 농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몇십마디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 중산층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농업 분야, 1차 산업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산업에 그런 영향들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사회라고 그러냐면 1대 99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1%의 어떤 이런 농업으로 치면 어떤 기계 이런 자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양분화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처럼 아이고 뭐 그냥 편안하게 욕심 없이 그냥 나는 뭐 평범하게 이렇게 살겠다. 전에는 그것도 삶의 한 방편일 수가 있었어요. 방법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 중간 단계가 없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이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99%로 살아갈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99%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자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이거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쫄쫄 굶으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그냥 인생 포기하고 그냥 생명이나 유지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먼저는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 대세를 원망만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됐냐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물결을 내가 타고 내가 먼저 1%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사회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개선이 됐으면 저도 정말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그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인 어떤 수단, 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갖게 되면은 엄청난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지 못하면은 극한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의 부자.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100만 원 이하, 7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알바생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 어디 나가면은 얼마 받아요? 100에서 150만 원 받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뼈골 빠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든가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자리들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실래요? 99% 하실래요? 1% 하실래요?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잊고 그러면은 나는 1%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자본이지만 지식도 자본이고 재능도 자본이고 경험도 자본이고 이런 것들 젊음도 자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본들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평등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공자,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목표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고객의 성공이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이니 고객 뭐 감동이니 고객 졸도니 막 이런 말들을 쓰고 했지만은 지금은요 고객을 졸도를 시켜도요 주머니에서 나올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주머니에 도리어 돈을 넣어주는 고객을 성공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회사 창업부터 목표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유통의 허브예요. 그래서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제 앞으로 무점포 시대로 가지요. 해운제 판매.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하나의 유통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그들보다도 우리가 품질은 더 우수하게 절대 품질로 가고 가격은 더 낮은 절대 가격으로 가겠다는 그 목표를 처음부터 세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메스티지라 이거예요. 가격은 메스, 대중이 쓸 수 있는 가격인데 품질은 프레스티지 급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 품질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품질의 제품을, 이런 품질은 누구도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절대 가격에 팔겠다고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유통들까지도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할인 매장에서 파는 동일한 품질의 제품 같으면 우리가 더 싸게 팝니다. 자, 또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품질이 더 월등합니다. 그러면은 자, 할인 매장에 가던 사람들, TV 홈쇼핑에서 사던 사람들,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던 사람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흡수가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1조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은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로 커질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돼가지고 수백조, 수천조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중에서 35%가 수당으로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조만 되면 얼마가 풀려요? 35조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 정도가 서민들에게 다시 리펀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35%는 승수 효과에 해가지고 최소한 5배 정도의 이 효과가 다시 더 나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안 풀려요. 그런데 소민들에게 돈이 돌아가면 가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더 하는 거예요. 미장원도 한 번 더 가고, 지금 보면 뭐 미장원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안 갔다 온 분도 있잖아요. 돈이 좀 생기면은요, 이게 올라가요. 뽕이 올라가면서 이게 여자 자존심도 올라가고, 아니 옷도 좀 더 사고 말이야. 구두도 한 벌 가지고 살다가 몇 개씩 사게 되고, 컬러별로 맞추고 계절별로 맞추고, 가방도 이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큰 거 적은 거 색깔별로 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청바지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옷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가면서 그러면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이런 효과가 최소한 5배 정도는 나기 때문에 이 35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5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조 들어가고 있는 그런 복지 예산 이상의 이 소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거를 보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14억 인구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인도의 13억 인구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남미에는 인구가 억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멕시코 이제 내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아 찍은 거예요. 드디어 시작에 준비가 끝났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억 번쯤 갔을 때 그때 시작할 걸 그러지 말고 수억 명, 수십억으로 애터미 회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삶에 대해서 성공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그것도 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세우시고 모두가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